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이 커팅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구나. 하긴 나도 최근에 연습해서 마스터했으니까. 룩커팅 운하에서 연습하시면 돼요. 커팅은 이건데 이거잖아. 커팅은 봐봐, 커팅은 이거잖아. 커팅 이건데 이 커팅 누르고 약간 반박자 빨라. 커팅은 커팅 이거잖아. 근데 이 커팅은 그냥 쉽게 설명해줄까. 진짜로 커팅은 예를 들어서 하면 끼 시프트 두 번이잖아, 맞지? 끼 이렇게 해야 커팅이 맞지? 끼 이렇게 해야 어? 끼 커팅 어? 시프트 두 번 누르잖아. 커팅 맞지? 커팅 이건데 6커팅은 시프트를 누르고 있어. 아 끝나버렸다. 시프트 한 번만 누르고 있으면 돼요. 6커팅은 봐봐. 자, 처음에 일단 커팅은 봐봐. 시프트를 오른쪽 누르고 왼쪽 같이 눌러. 오른쪽 키보드 누르고 왼쪽 같이 어?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랑 시프트 누르고 왼쪽 방향키랑 시프트를 같이 눌러 봐봐. 오른쪽 시프트 누르고 같이 왼쪽 키 이렇게 같이 누르는 게 커팅이야, 맞지? 이런 식으로 같이 이게 커팅인데 6커팅은 그냥 시프트를 두 번 누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눌러. 잡아 똑같이 그냥 방향키만 눌러주는 거야. 시프트 한번 누른 상태에서 그냥 방향키만. 1, 2, 3 오케이? 이해했어? 부스 쓰면서 1, 2, 3 오케이? 부스 쓰면서 1, 2, 3 1, 2, 3 오케이? 1, 2, 3 반대로 1, 2, 3 오케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1, 2, 3 반대로 1, 2, 3 오케이? 이게 6커팅이야. 쉽지? 아 근데 손에 익혀야 돼. 나도 처음에 헷갈렸어. 6커팅이 참 좋은 게 고가 이런 거에 좋아. 고가에서 진짜 좋아 6커팅이. 특히 고가나 뭐 이렇게 일자 구간에서 빨리 모으려 하는 게 좋아. 처음에도 커팅을 해서 이렇게 하나 모을 수도 있지만 6커팅으로도 처음에 하나 모을 수 있다. 1, 2, 3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모을 수가 있어. 깊게 이제 6커팅을 하면 1, 2, 3 이런 식으로 바로 오케이? 자, 여기서 봐봐. 커팅을 했지. 이 커팅이야. 근데 살짝 남았어. 그러면 1, 2, 3 오케이? 1, 2, 3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모을 수 있어. 오케이? 양쪽으로 한 번씩만 해도 두 개가 모여요. 시프트를 먼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앞방향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 2, 3 오케이? 어? 방향키만 봐봐. 방향키만 보면 이 위에 거 이것만 봐봐란 말이야 얘들아. 이거 어? 내 위에 있지 이거 얼굴 위에. 1, 2, 3 다시 앞방향키 누른 상태에서 어? 1, 2, 3 이렇게 하라고. 이 카트는 보지 마. 카트는 보지 말고 앞방향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는 1, 2, 3 이렇게 뗄 때는 같이 떼고 반대로는 어떻게 하냐? 오른쪽 키가 1번이겠지? 자 1, 2, 3 이렇게 어? 쉽잖아. 이해했어? 1, 2, 3 빠르게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얘들아,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되게 쉬울걸? 근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을걸, 진짜? 아니, 내 설명이 쉬운 거 아니야, 진짜? 그니까, 1, 2, 3번을 기억해. 아빠의 키는 순번을 세지 말고, 아빠의 키 누른 상태에서, 1, 2, 3, 오케이? 이거를 보란 말이야, 이거를. 카타는 보지 말고, 이거를 보면, 오른쪽 키로 만약에 뉴커팅을 한다 치면, 오른쪽 키를 아빠의 키 누른 상태에서, 1, 2, 3. 이게 끝이야. 그리고 뗄 때는 같이 떼고, 아빠의 키만 빼고. 아빠의 키 누른 상태에서, 이 세 개만 떼면 돼. 이 세 개만 동시에 떼고, 아빠의 키 누르고 있어야 돼. 아빠의 키는 계속 누르고 있는다 치고, 아빠의 키는 계속 누르고 있어. 오른쪽으로는 이거겠지. 이게 1번이겠지. 그러면은 1, 2, 3 이렇게 하고 뗄 때는 같이 떼고, 반대로는 아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왼쪽이 1번이겠지. 1, 2, 3 끝. 오케이? 간단하잖아. 오케이? 설명 간단하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을 거야, 이건 진짜로. 설명 진짜 쉽게 했다, 진짜 이거는. 설명 진짜 쉽게 했어. 자, 부서 쓰고는 1, 2, 3, 똑같아. 1, 2, 3, 1, 2, 3, 똑같아. 1, 2, 3, 1, 2, 3, 1, 2, 3, 1, 2, 3. 어? 반대로, 다시. 부서 쓰면서, 1, 2, 3, 1, 2, 3. 그리고 형들, 깊게 내가 6커팅 치고 싶다. 봐봐. 잘 들어. 이거는 추가 설명이야. 얇게 6커팅 하는 거는 1, 2, 3 이렇게 빠르게 떼잖아. 빠르게 누르고 빠르게 떼. 맞지? 1, 2, 3. 굉장히 빠르게 떼요, 맞죠? 근데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 2, 3 쭉 떼. 오케이? 이해했어? 언제 빨리 떼냐 늦게 떼냐에 따라서 게이지가 많이 차고 적게 찹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게이지 상황을 봐야 돼요. 이거는 1, 2, 3 쭉 하면 이렇게 많이 차. 거의 하나가 찰 수 있어, 맞지? 근데 짧게 하잖아? 짧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짧게 해볼게. 1, 2, 3. 거의 안 차. 게이지 봤지, 방금. 이것도 깊게 6코팅을 넣냐, 얇게 6코팅을 넣냐에 따라서 게이지가 많이 차고 적게 차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6코팅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 얘들아? 처음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3, 2, 1 붕 했을 때 한 개를 모으려면 얇게 6코팅 하면 1, 2, 3 하면 존나 안 차! 게이지, 맞지? 게이지 거의 안 차요, 맞죠? 뭐, 2분의 1도 안 차. 근데, 봐봐, 1, 2, 3을 좀 천천히 깊게 한다. 1, 2, 3 쭉! 이렇게 하면 하나 차잖아, 맞지? 근데, 내가 짧게 해볼게, 짧게. 짧게 하면 거의 안 차요, 게이지가. 빠르게 그냥 1, 2, 3! 이렇게 해볼게. 1, 2, 3! 끝. 안 찼어요. 6코팅 했는데, 맞죠? 이거밖에 안 차. 이해했습니까? 그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깊게 놓고 얇게 놓고 해야 돼, 이거를. 자, 이번에는. 1, 2, 3. 오케이. 틀리지? 짧게 치는 거는 왜 짧게 쳐야 되고, 굵게 넣으려면 왜 굵게 넣어야 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그냥 간다. 일지성 구간이야. 일지성 구간인데. 일직선 구간인데 우리가 얇게 커팅을 해.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한 6번, 7번 하니까 하나가 찼어, 맞지? 굳이 저렇게 해야 돼? 할 필요 없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갖고 뭐 해야 돼? 그냥, 자, 1, 2, 3, 한 번, 1, 2, 3, 한 번, 두 번이면 끝. 오케이? 뉴커팅 두 번이면 부산하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자, 그리고 가볼게. 자, 그리고 쭉 가. 예를 들어서, 이제, 6커팅이 얇게 넣어야 될 때가 상황이 필요한 게 있어. 형들이 예를 들어서, 숏 게이지. 그니까, 게이지가, 봐봐. 게이지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말하는 거냐면, 아직이야? 한 요 정도! 요 정도 남았을 때, 지금 보이지? 이 정도 남았을 때, 어? 이 정도 남았을 때, 6커팅 짧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다 이제, 6커팅 사자. 1, 2, 3, 빠르게. 끝나죠? 이런 게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언제 생기냐면 고가에서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게이지 좀 상황해야지. 하나 딱 차고 올라가면서 시작해야지. 자, 봐봐.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붓을 쓰고 커팅을 해. 맞지? 자, 한 요 정도 남아. 그러면 6커팅으로 6커팅 짧게. 자, 하나 채우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깊게 두 번. 한 번, 두 번. 오케이? 아까 처음에는 얇게 6커팅 넣었지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양쪽으로 한 번 넣어야 돼. 넣어서 한 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깊게 두 번 넣었지. 근데 살짝 요 정도 남았을 때는 그냥 빠르게 6커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게이지가 없으니까 아예 이럴 때는 깊게 6커팅 뭐 이런 식으로 6커팅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된 사람 없을 거야 진짜로.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님들. 1, 2, 3번만 명심하세요. 6커팅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 틀에, 원래 제가 하는 트릭은 동화인데, 동화에서 그 밖에 나가갖고 뭐 톡톡이 속도 재고 하잖아요. 그 동화 어디고, 동화 프레티온 목마에서 제가 원래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나갈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쉬운 거 하나 알려줄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이 트랙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그 차 리뷰할 때 이걸 해요. 네, 유튜브 씨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풀 영상으로. 여기서 저기 화살표 방면으로 부서를 쓰면서 이렇게 가면은 톡 이렇게 튀기 어렵고 밖에 나가죠.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저기서 톡톡이 연습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유커팅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 나가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오른쪽으로 일로 나가시면 여기가 이제 운동장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뭐 리코팅이랑 그런 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복습. 아빠인킨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 1, 2, 3. 오케이? 자, 반대로. 왼쪽으로는 1, 2, 3. 키 보이시죠, 위에? 다시. 1, 2, 3. 다시 왼쪽으로 1, 2, 3. 오케이? 이게 리코팅입니다. 아시겠죠? 그 짧게는 그냥 1, 2, 3. 빠르게 해보세요. 1, 2, 3. 1, 2, 3. 1, 2, 3. 이걸 좀 천천히 1, 2, 3 이런 식으로 해보고, 1, 2, 3 이렇게 해보고, 더 깊게 1, 2, 3 이런 식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에도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그 다음에 뭐 지옥의 맛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유커팅도 얇게 1, 2, 3, 얇은 유커팅 1, 2, 3, 중간 유커팅, 그 다음에 굵게 유커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시부레. 아, 이 맵 말고 우리 다른 맵에서 설명드릴게요. 그거 공룡 지라기에서 지라기 공룡 무덤 하시면 여기서 이제 맵 쉽습니다. 그리고 1, 2, 3 길게 굵게 넣으면서 승부도 가능해요. 6커팅 하면서 나가지. 1, 2, 3. 아, 다시 1, 2, 3 하고. 아, 잠깐만. 자, 1, 2, 3 하고 승부도 나가. 굵게 넣으면 승부도 돼요. 6커팅 했을 때. 6커팅하고 승부도 할 수 있어. 굵게 넣으면. 근데 깊게 넣어야 돼, 그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여기로 떨어져요. 여기로 떨어지시면, 아이고. 잘못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다시. 6커팅이랑 뭐 여기서 드리프트를 연습하십시오. 여기 살짝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지. 그럼 여기 내려와죠. 맞죠?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일로 떨어지면요 공간이 있거든요. 떨어지는데 여기 공룡 있는데 말고 넓은 공간 이쪽으로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내려가면 되겠어. 여기 딱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이제 6커팅 연습할 수가 있어. 여기는 안 빠지게 조심하고 여기서 그냥 1, 2, 3 태카닉 알려준 대로 1, 2, 3 타이머택은 삐삐삐 계속해도 빠꾸가 안 걸리거든요. 자, 계속 가볼게요. 빠꾸래 안 걸려 타이머택은. 왜? 오케이? 타이머택은 반대로 계속 쭉 가도 빠꾸 삐삐삐 안 걸리니까 타이머택을 이렇게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반대로 왼쪽으로 1, 2, 3 오른쪽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연습해요.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빠르게 보는 거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반대로. 1, 2, 3. 반대로. 1, 2, 3. 1, 2, 3. 1, 2, 3. 반대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계속 연습해봐 이거. 하나 춤을 출 거야 이제. 고기가 막 계속 이렇게 막 이럴 때는 춤을 추죠. 리듬을 타야 돼 리듬을. 그 다음 이제 게이지 차는 것도 한번 봐야 돼. 1, 2, 3 쭉, 1, 2, 3 쭉, 한번 1, 2, 3 쭉, 두 번에 하나, 두 번에 부스 하나 채죠. 근데 얇게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한 다섯 번 해야지 하나 찹니다. 벌써. 자, 이게 바로 김택한의 유커팅 강좌였고 퍼펙트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설명 퍼펙트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드렸으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노력은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연습 없이는 태카님 말도 이해했고 했는데 왜 전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히 마스터합니다.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참고로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유 바. Let me hear say.